공군 전투기들이 굉음을 내며 도심 상공을 비행합니다. 군용 비행기에 훈련이 있을 때면 전화 통화는 물론 옆 사람과의 대화도 어렵습니다. 네 대, 세 대 지나갈 전 진짜 옆에서 누가 뭐라 그랬대 몰라. 안 들리니까. 그게 그럴 땐 더해지 뭐. 비행단은 지난해 8월 소음 피해 대책으로 민, 관, 군 갈등관리 조정협의체를 발족했습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는 갈등이 아니라 주민의 일방적 피해라며 협의체 해체를 요구해왔습니다. 급기야 원주행성 1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올해 5월 군용기 소음 피해 대책위를 출범했습니다. 횡성군은 조만간 지자체 차원의 민간 소음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창구를 단일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다음 달 초 대책위 구성을 위해 사회단체 등이 참가하는 자문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해 관련 사례를 수집하고 국방부에 알린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군과 국방부를 상대로 주민 피해 해소책을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눈치를 보면서 형식적으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주행성 군용기 소음 피해 대책위원회에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전투기 소음으로 피해를 입는 주민은 행성 지역에만 5,400여 가구, 17,000명. 원주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심재란입니다.